여러분 안녕하세요. 3학년 2학기 수학 6단원 자료의 정리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수학 교과서 136쪽과 137쪽을 준비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표와 그래프를 보고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에 있는 그림을 보고 영양사 선생님의 고민을 알아봅시다. 외국인 학생들이 대한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 점심으로 어떤 음식을 준비할 생각이신가요? 외국 학생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조사해 보고 결정하려고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도 함께 알아볼까? 영양사 선생님은 무엇을 고민하나요? 외국 학생들이 방문을 했는데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고민 중이세요. 또 외국 학생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계시네요. 어떤 음식이 외국 학생들과 대한초등학교 학생들이 모두 좋아하는 음식인지 고민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영양사 선생님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조사합니다. 외국 학생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조사합니다. 대한초등학교 학생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도 조사합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보고 어떤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교과서 137쪽에 있는 자료 1부터 살펴볼게요. 자료 1은 외국 학생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표로 정리를 해 두었어요. 음식은 닭갈비, 떡갈비, 불고기, 갈비탕, 비빔밥. 이렇게 다섯 가지가 주어져 있었고요. 각각의 음식을 선택한 학생 수를 그 아래에다가 적어 두었습니다. 자, 이 표를 보고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외국 학생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불고기, 갈비탕, 비빔밥, 떡갈비, 닭갈비의 순서입니다. 가장 많은 외국 학생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총 60명이 선택한 불고기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50명의 학생이 선택한 갈비탕. 그 다음 세 번째는 38명이 선택한 비빔밥. 그 다음은 32명이 선택한 떡갈비. 가장 적은 학생이 선택한 것은 20명이 선택한 닭갈비였습니다. 자료 2를 살펴봅시다. 자료 2는 대한초등학교 학생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조사하고 그림 그래프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료 1과 마찬가지로 다섯 가지 음식에 대해 조사를 했고요. 큰 사람 그림은 10명씩을, 작은 사람 그림은 1명씩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료 1을 보고 가장 많은 외국 학생들이 좋아하는 순서대로 음식을 정리해 보았듯이 이번에도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순서대로 음식을 정리해 봅시다. 이번에는 좀더 간단하죠? 큰 사람 그림이 많은 순서대로 찾아보면 돼요.
그러면 떡갈비, 닭갈비, 불고기, 갈비탕, 비빔밥의 순서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 1과 자료 2를 한번 같이 두고 비교를 해볼게요. 외국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 순서는 불고기, 갈비탕, 비빔밥, 떡갈비, 닭갈비 순서인데요. 대한초등학교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 순서는 떡갈비, 닭갈비, 불고기, 갈비탕, 비빔밥 순서네요. 외국 학생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과 대한초등학교 학생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의 순서가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영양사 선생님이라면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결정하고 그 이유를 적어보세요. 동영상을 잠시 멈춰두고 여러분의 생각을 직접 적어본 후에 다시 동영상을 재생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다 써보았나요? 네, 선생님이 영양사 선생님이라면 불고기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한초등학교를 방문한 손님을 위해서 대한초등학교 학생들이 양보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썼을까요? 좀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번 시간 공부 열심히 해보았나요? 다음 시간에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를 풀어보면서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